안녕하세요. 엄마랑 둘이 사는 우주입니다. 엄마랑 산 지는 오래됐죠. 유학 간 시간 빼면은 다 계속 같이 있었죠. 오늘 어머니는 아침 일찍 골프를 치러 가셨고요. 저는 이제 주로 좀 오후 늦게 생활하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생활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잠깐 보거나 밤에 제가 일찍 들어오면 그때 보고 그래요. 저도 처음 봤는데 아 그러면 헬리코박터 윌로 가시죠. 나 이름은 윌이야. 여기 근지 알아요? 얘는 여기 안 닿을 거거든요, 분명히. 태어나서 한 번도 긁어보지 못한 곳에 긁으니까 시원하지? 아, 저거는 도라지 달인 거 물이에요. 도라지. 도라지랑 이제 좀 목에 좋은 것들 해가지고 최근에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목이 엄청 쉬었었어요, 목소리가. 근데 지금 이모가 저기 멀리서 약도라지를 사셔서 먹고 있어요. 먹을만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건더기랑 저런 게 조금 힘들 뿐이지 생각보다 맛이 달달한 것도 있고 해요.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 나 뭐라고요? 나 엄마랑 산대요? 골프는 나 한다고 산 적 없는 거 같아. 매니저 형! 이상한 사람들이 와있어! 뭐 일단 그 촬영 했으니까 좀 찍을게요. 오늘은 씻고 나와서 증명사진을 찍을 거예요. 제가 앨범에 나오는데 이제 구성품 중에 증명사진 넣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찍고 오늘 주변 사람한테 밥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질까, 밥을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김시우라고 제 친구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이제 연기를 준비하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현이 친구 김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시우야! 스팸밖에 없다? 뭐라고? 김이랑 햄 이런 거밖에 없다? 일상처럼 항상 만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만나면 커피만 마셔요. 그 다음으로 또 커피 마시고. 뜨거. 그치. 마지막 하나. 단백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아 뜨거. 와 이거 좀 너무하잖아. 야 잠깐만. 물을 다 끄면 어떡해. 어? 아니야. 단백질 하나 줄까? 고추가. 이제 이게 피크지 피크. 맛있게 먹게 잘 먹겠습니다. 승현이가 원래 사실 요리를 그냥 막 느낌대로 집어넣는데 맛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승현이가 해주는 밥은 맛있어요, 항상. 근데 매력 있는데? 되게 맛있다. 그래? 응. 이제는 자주 배고픈데 빨리 배불러. 자주 배고픈데 빨리 배부른다고? 응. 아, 오늘 부럽다. 나 오늘 어떡해? 나 남기고 싶은데 단백질 너무 많이 먹어서 계속 나와. 재료만 있었으면 그거 먹는데. 뭐? 밀폐요. 그게 뭐야?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먹는 거 있어. 그건 아니지. 아니야? 여기 아니잖아. 그 정도로 밥은 아니지. 이런 공간에 뭐라 해. 밀폐요. 맛있네. 히터로 설거지 할래? 좋지. 딱 단판으로 한판 딱 끝나면 그냥 군말 없이 바로 달려. 내가 원래 진짜 잘하는 게 설거지라는 거지. 아, 설거지 잘했지. 설거지는 잘하지? 네네. 설거지 잘해요. 축구 게임은 못해도 설거지 좀 하지? 네,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축구 게임은 못해도 설거지 좀 하지? 뭐라고요? 그래? 네. 내기는 꼭 축구 게임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승현이랑 뭔가 게임을 하거나 내기를 하면 항상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큰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루 종일 뭘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감을 하시고 제가 저렇게 사는구나,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미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보여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또 멋진 가수 활동하는 우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히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